앞으로 우리가 불릴 이름이니까 현재 기억입니다. 저희는 대단해요. 내가 이상한 거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. 센스? 좋아요. 대단하다. 안녕하세요.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21살 김시현입니다. 틀리지 말고 다시 맨날 새벽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. 안녕하세요. 홍성준입니다. 아 시윤아 일어나. 누구부터 할래? 나 먼저 할게. 야 마빠박 찍어. 팀에서 보컬과 막내를 맡고 있는 19살 윤정환입니다. 혹시 다른 이름은 없었나요? 그냥 비상인데 이건? 에라 모르겠다. 여러분만의 리얼을 기다리게 되셨잖아요.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 두근거리고 신기하고 약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꿈만 같은 느낌? 리얼리티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? 저희들의 매력과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저희는 잘하니까. 그거는 잘. 자, 잭슨. 총파이. 세네 쿵차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시엔 쿵쿵차 쿵하. 어? 안녕하세요. 연습하고 있구나. 네. 앉아볼래? 아, 네. 얘들아 좋은 소식과 더 좋은 소식이 있어. 뭐부터 들을래? 좋은 소식밖에 없는 것 같아. 일단 좋은 소식. 그러면은 좋은 소식부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. 너네 셋이서 프로젝트로 음원을 한번 내볼래? 저희 곡. 그럼 너네 와. 너무 좋아서 당황스러운 정도인데. 감사합니다. 아, 이러면 너희 저희 너무 좋죠 이런 거. 더 좋은 소식은 혹시? 너네 팀 이름이 정해졌어. 아 이름까지 정해졌냐 벌써? 깜짝 놀랄 거야. 뭔가요? Boys Don't Cry. 너무 좋지. 무슨 의미냐면 어떠한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자. 그런 뜻이야. 아 보이즈 돈 크라이 좋은 거 같지? 네 너무 좋습니다. 네, 좋은 거 같아요. 혹시 다른 이름은 없었나요? 또 무슨 이름이 있었나요? H.O.D요. 세명 이름에 H가 들어가서 H.O.F.Destiny. 아 보이즈 돈 크라이 좋다. 보이즈 돈 크라이가 훨씬 좋아. 좋은 이름이지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먼저 가볼게. 아 네. 좋은 이름 있으면 얘기해줘. 대표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. 네.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. 간다. 네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일단 뭐 해봐. 앉아. 야 이거 어때? 어때 기분이? 나는 진짜 너무 좋아. 눈빛 지금 불날 것 같아. 그치? 나 지금 눈빛 나 지금 레이저 맞는 기분이야. 처음이야 그지? 아 진짜 깜짝 놀랐네. 맨날 새벽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. 그거 받고 난 밤샘 연습한다. 안 잘 거야. 난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어. 일주일? 잠은 좀 작게. 일주일 동안 안 자는 거 좀 심한데? 아 그래. 야 그래 우리의 의지가 충분히 느껴져. 사실 우리 모두가 무대가 조금 그리웠잖아. 솔직히 못 있잖아. 못 있지. 무대 계속 올라가고 싶었지. 팬분들께서 우리 이름 막 응원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뽑아주시는 거 그게 솔직히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 나는 걔가. 아 근데 저희도 무대 올라가고 다 이런 건 좋긴 한데 팀명이 좀 임팩트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. 보이즈 돈 크라이. 소년 울지 않는다. 상황 같은 거는 우리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가 별로 안 맞아. 왜?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. 너는 진짜 맨날 울었어. 울고요. 그만해. 야 어쨌든 안 맞으니까 좀 더 좋은 이름을. 앞으로 우리가 불릴 이름이니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. 이거 진짜 신중해야 돼요. 그러니까 진짜 신중해야 돼. 진짜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. 그럼 우리 거기를 한번 가볼까? 어디요? 안녕하세요. 어서와요. 안녕하세요. 어서와. 앉아. 그래. 누구 이름을 지으시려고 오셨나? 저희 세 명의 팀명을 지으려고 왔습니다. 그런 말이요. 그 이름하고 생년월일 얘기해봐요. 저는 김시훈이고요. 99년 10월 13일생입니다. 홍성준이고요. 99년 3월 14일생입니다. 윤정환이고요. 2001년 2월 19일생입니다. 나왔어요. 벌써. 벌써요? 나왔어. 벌써요? 한 4초 지난 것 같은데. 세 사람이 다 뜨는 이름으로 말이야. 응? 네. 대한민국 만세 어때? 대한민국 만세. 3등이요? 아니요 말이야 최고 아이돌 가수가 되라고 말이야. 네. 동방신기로? 동방신기로 말이야. 오늘 장영수에서 받은 이름들 어떠셨어요?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. 예, 장난입니다. 장난입니다. 어떤 팀이 되고 싶으신가? 저희 셋이 확실히 빛나고 실력이 좋은 애들이구나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요. 그럼 말이야 세 분이 합이 잘 맞고 또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리메인을 추천할게. 리메인. 어떤 뜻이에요?
뜻인가요?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이 오래 남는다. 두 번째 다시 해서 함께 열심히 뛰라는 얘기야. 아, 멋있다. 뭐 좋은 것 같아. 좋지? 네, 네. 멋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셋이 다 합이 잘 맞으니까 네. 응? 사마라고 그래. 사마. 사마. 어, 사마 같아. 그 이름 쓰실 거예요? 사마비요? 아니요, 닉네임. 아, 우리가 이제 팀명을 정해야 되잖아. 임팩트 있는 이름 한번 만들어 보자. 왜냐 앞으로 우리의 미래니까. 그렇죠. 어렵다. 나는 생각해놓은 게 있어. 준비성. 팬분들이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왔어. 진짜 너무 막 불타는데도 나갈 수가 없는 거야. 못 나간다? 못 나간다.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. 그치. 그럼 팀 이름 비상구. 그럼 팬분들이 비상구로 탈출하라 이거? 나가는 아니지. 맞잖아. 아니야. 맞잖아. 아니라고. 비상구는 나간 아니야. 그냥 비상인데 이건? 두 번째. 해외로도 이렇게 널리 널리 퍼져나가야 돼. 해외 진출. 이제 해외 진출. 아시아나 에어플레인. 단합 너무 좋지. 진짜 필터링 없이 막 뺏는다 정말.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넘치게. 화이팅 넘치게. 응, 딱 으쌰으쌰 하자. 화합. 기합. 아, 기합. 아이! 안녕하세요, 기합입니다. 아이! 아, 묘하게 설득력 있네 이거. 조합, 단합, 기합. 아, 우리 예명으로 할까? 센스? 좋아요. 이러면 또 조합. 이 팀 되면 내가 이상한 게 부담되죠. 아, 형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뭐가 돼요 지금. 부담되죠. 정한이 자. 야, 모르겠다. 좋아. 던져 던져.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간다는 뜻에서 계단. 계단. 아, 올라가자. 네. 예명은 1층, 2층, 3층. 아, 어, 좋다. 왜냐면 이게 키 순서야. 야, 너 키 몇인데? 안녕하세요. 저희는 계단이에요. 계단. 우리는 내가 봤을 때 장명이 소질이 없는 것 같아. 아. 어, 진짜요? 어? 선배님이요? 야, 인사드리죠. 안녕하세요. 1, 2, 3, 4. 어, 마지막 딱 45도. 국민각도. 좀 옆에서 하자. 자, 국민각도 45도.